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오늘 3프로 글로벌 라이브 2부죠. 오늘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가 정말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배터리에 관해서 김철중 선임연구위원님께 한번 글로벌 시장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두 분이 이 중요한 일이 안 된다는 거고. 아, 일단 저희가 이 배터리, 특히 전기차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뭐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좀 어떻습니까? 제가 4월에 나왔었더라고요. 4월 초에 한번 나왔어서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는 것들이 네. 예. 데이터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거는 다 아는 얘기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 예상 대비 얼마나 좋냐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제 토론하실 때 보면 뭐 예상 대비해서 서버 수요가 얼마나 몇 프로 더 좋으니 뭐 이런 얘기들, 이번 분기는 올해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과연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다시 말하면 혹시 올해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몇 대 정도로 연초에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연초요. 왜냐하면 업체들은 그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비즈니스를 준비를 합니다. 사업 계획을 짰을 때.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연초 예상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수요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 몇 프로 정도 더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업황이 예상 대비 저번 달 대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고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숫자에 대한 얘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 많이 말씀드릴 텐데 뭐 뒤에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지만 테슬라라는 주가가 올해는 좀 슬로우하지만 네. 작년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랐는데 제가 이제 반문 드리는 게 만약에 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안 났으면 네. 과연 그런 좋은 얘기들이 주가에 녹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아, 실적이 반영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못 버는데 증설 발표하면 내년 내후년 더 못 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업황과 지금 실적도 성장주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 예상 대비해서 잘 나오고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투자분들이 좀 감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개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예를 들면 테슬라 뭐 한 분기 20만 대 뭐 이 정도의 네네. 감은 있는데 이 전체 시장이 우리 기대보다 빠르게 가고 있는지 느리게 가고 있는지는 사실 생각할 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1월 달 저희가 딱 올해 시작할 때 글로벌 전기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는 BEV랑 PHEV 두 개를 합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예측을 했을 때 460만 대 정도를 팔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년에요? 네, 올해 21년 예. 예상치가. 근데 1분기 딱 3월이 지나고 나니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특히 1분기에 많이 팔린 건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중국 배터리 체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상대적으로도. 예. 그래서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니까 시장 조사 기관들이 이거를 급하게 상향 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연간 5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 이상을 한번 상향 조정을 한 거죠. 늘었네요. 한 개 분기 만에, 3개월 만에 5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제가 4월에 나와서 요거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예. 1분기 너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2분기도 너무 많이 팔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장조사기관들의 올해 판매 예상치들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먼저 나온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는 또 600만 대 초반까지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됐고요. 올해 판매 예상치가. 특히 2분기에 1분기에는 중국만 좋았었는데 2분기에는 중국, 유럽, 미국까지도 판매량이 YOY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들과 글로벌 배터리 소재나 셀 업체들도
내부적인 전략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 예측하고 본인들의 공급 예측하면서 연초를 시작했지만 그거 대비해서 이미 6개월 동안 그 수요 예상치가 30% 이상 상향 조정이 될 만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뭐 주가가 배터리업체와 마찬가지고 연일 고점을 뚫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일단 상대적으로 한국 배터리 체인들과 좀 밸류에이션 갭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배터리는 많이 못 올라가지고 뭐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 일단 펀더멘탈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1분기까지는 한국 배터리 체인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가장 좋았고 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시장 노출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중국 업체들이 좋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사실 주가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은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의 그 상황도 좋은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하나 제가 또 빼먹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판매량도 중요한데요. 침투율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침투율은 뭔가요? 그러니까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팔리는 비중. 이 숫자는 뭐냐면 내 주변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느냐 를 숫자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많이 사고 있느냐라는 데이터인데 사실 6월달 데이터가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데 6월달 데이터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네. 많이 팔린 것보다 중요한 건 침투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15개 국가에 6월 판매 침투율이 11%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5월달까지 8%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월 만에 3% 되게 많은 포인트거든요. 3% 포인트 이상 지금 침투율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제가 4월에 나와서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이제 원인은 나중에 또 분석이 되겠지만 기사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 반도체 쇼치지가 결국은 침투율에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게 반도체가 부족하면 OEM 업체들,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거에 생산을 집중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겠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죠? 브랜드 가치가 지금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켓쉐어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고 각국에서 보조금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팔면은 사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마켓쉐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EV데이를 하잖아요. 네. EV데이, 배터리데이 하면서 많이 팔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디젤을 생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대당 반도체 사용량도 전기차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생산단에서부터 이 침투율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이게 오히려 계속 침투율단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침투율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옆에 차가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상치 대비해서도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 세계에서 11%라 그러면 10대 중에 한 대는 뭐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상위 15개 국가여서요. 상위 15개, 네, 15개 국가 11%를 넘어갔고 중국은 6월 기준으로 13%를 넘어갔어요. 유럽 상위 10개 국가는 20%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요? 네. 5대 중에 한 대. 네. 유럽 상위 10개 국가는요. 19.9%. 제가 이 주변에 전기차를 보면 저도 좀 사고 싶더라고요. 왠지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 예. 최첨단 차를 탄 것 같고 이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으면 조금 클래식한 차를 내가 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전기차가 좀 매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불과 1년 만에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는 작년 4월 달에 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만 해도 유가가 마이너스인데 전기차를 왜 사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1년 만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대하는 이런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재발을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2025년에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는 못 다닌다 이런 나라들도 있고 하니까 침투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걸 이해를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 전기차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네네.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데 중국이라는 저 큰 나라에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일단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네. 보조금을 가장 먼저 줬던 국가고요. 네. 지금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 보면요. 200km, 주행거리 200km보다 안 나가는 차들도 많이 팔려요. 그것도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에 나와서 10월에 말씀드렸던 네. 내용인데 소비자마다 주행거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뭐 디젤 1000km짜리 타시는 분은 1000km짜리 원하실 거고 뭐 어떤 분은 그냥 출퇴근용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소비자마다 니즈가 좀 다릅니다. 이해했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충전시설만 정말 충분하다면 네. 오 전기차를 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네. 내가 어디 가다가 네. 전기가 다 떨어지면 네. 충전하기 막막하니까 충전 찾다가 있을 수밖에 않을까. 또 충전을 찾아갔는데 딴 차가 막 지금 와서 2시간 충전하고 있어요. 이런 걱정만 없으면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우려를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수요가 성장하면 시장이 커지면 사실 그런 인프라들은 저는 저절로 따라올 거다라고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올라올 거고 사실 충전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술적인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이거죠. 지금 전기차 사신 분이 2년 뒤에 전기차 새로운 거 살 때는 훨씬 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재구매율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재화일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궁금했던 네네네. 저는 전기차보다는 배터리 주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전기차 많이 팔렸으니까 그럼 배터리 관련 주도 좋다고 생각해도 되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인 주식이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아이, 굉장히 사정을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방송을 위한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주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 입장이고요. 이제 사실 4월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약간 업황이 좋다. 쇼티지 초입 구간인 것 같다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3개월 지나서 이제 3분기 들어섰는데 지금은 업황이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쇼티지가 월 단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이 쇼티지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지금 쇼티지입니다. 쇼티지입니까? 지금 구간은 쇼티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미 국내 배터리 웬만한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들은 풀가동 체제가 된 지 꽤 됐어요. 풀가동 체제가 됐는데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전기차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만큼 실적도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릴 포인트는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으면 그 미래 가치를 끌고 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주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쇼크가 나면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 실적들에 대해서 좀 더 인뎁스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지금 한국 배터리 체인들 제가 보고 있는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들은 2분기부터 실적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 산업은 매출 그로스에 대한 우려는 사실 없잖아요. 매출은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2분기가 대부분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반기나 내년 전망을 할 때 좀 더 이제 이익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분야의 영업이익률을 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길래 좋아졌나요? 일단 기존에 봤던 것보다 이제 2분기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시 못하는 건 규모의 경제 효과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BMW가 전기차를 만들 때 네. 10대밖에 안 만들어서 라인을 BMW 10대, 뭐 폭스바겐 10대 이렇게 중간에 끊었어야 됩니다. 네. 라인이 쫙 설치가 되면 BMW 10대 설치를 하고 중간에 라인을 멈추고 다시 키면서 부품 바꾸고 폭스바겐을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들이 지금은 BMW가 30대를 생산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라인을 안 끄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기존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고요.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들이 2분기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1분기 실적들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들이 판가 전이가 좀 늦어지면서 수익성 좀 훼손을 줬었는데 지금 2분기 보면은 한 3월, 4월부터는 원재료 가격들이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이제 판가는 한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텀을 두고 레깅해서 오르거든요. 그럼 지금 판가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판가는 레깅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구매하고 있는 원재료들은 선입선출로 계속 가격이 싸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월 단위로 가면 갈수록 원래 봤던 것보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물류예요.
1분기에 사실 일부 업체들은 물류 쇼티지 때문에 물류 비용, 판관비 단에서 물류 비용이 급상승하는 1분기를 좀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부터는 물류 쇼티지가 조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여서 좀 비상적으로 올라갔던 물류 비용들이 2분기부터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세미나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 한두 업체가 아니라 한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한두 업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한두 업체를 제외하고 웬만한 배터리 체인들은 2분기부터 실적이 다 좋다. 다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한두 업체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교수님이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닐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믿겠습니다. 이게 그 물류 쇼티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1분기에 그렇게 많이 팔고도 이제 물류 비용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배터리도 그 영향이 좀 굉장히 컸었나 보네요. 네, 컸었고요. 특히 이제 ESS 같은 것들이 컸어요. ESS는 네.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위당 규모가 워낙 큰 제품들은 물류 이슈에 좀 판관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뭐 저희들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글로벌 배터리 중에서 한중일 대응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침투율이 올라갈 때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아직 침투율이 좀 저희가 낮은 걸로 그때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시장이 좀 빠르게 크면은 우리 예상보다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망자를 올해 연간 전망자를 쓸 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딱 출범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바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국 시장은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랑 미국 관계를 봤을 때 중국 밸류체인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보조금을 바로 줘서 수요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지금 1차로 들어가는 법안에는 보조금이 이제 제외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그거 딱 기사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긴 했죠.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6월달 미국 침투율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5월달까지 미국 시장 침투율이 3.3에서 3.4% 정도 수준. 아까 제가 유럽이 20%, 네. 중국이 13%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3.4%밖에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6월 달에 갑자기 5%까지 침투율이 올라왔습니다. 보조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없어도 지금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OEM과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출시한 순수 전기차가 4개 모델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갑자기 바이든이 됐잖아요. 누가 봐도 언젠가는 엄청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죠. 마케팅을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미국 시장에서 런칭되는 순수 전기차가 39개 종입니다. 와, 10배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모델 수가 6월달, 그러니까 2분기부터 많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도 미국 시장은 지금 너무 침투율이 낮고 이런 시장이 열렸을 때 사실 한국 밸류체인들이 상대적인 수혜가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들어간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물 들어오니까 노를 정말 빨리 젓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인데 손이 안 보이게 10배로 젓고 있는. 네, 그래서 LG화학은 GM이랑 손잡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은 포드랑 잡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배터리 네. 관련한 공장들의 위치를 미국 지역 지도를 보고 봤더니 네. 테슬라야 당연히 일본 업체가 이제 서부 쪽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공교롭게 어떤 데는 남쪽을 뭐 또아리를 트고 있고 어떤 데는 북쪽이고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서플 밸류체인 상에서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이제 루트를 잡았거나 네. 아니면은 가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정치적으로 지원이 많은 지역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보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네. 중국 시장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승패는 유럽이라든가 기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업체가 치고 들어가느냐의 네. 부분일 텐데. 거기 유럽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배터리 체인들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 많이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진출할 겁니다. 진출할 거여서 유럽 시장 안에서도 한국 배터리 체인들은 경쟁을 해야 되고요. 기타 시장은 사실 지금 1%가 안 돼요. 침투율이 0. 몇 프로 때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오늘도 이거 숫자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브라질이 6월 달에 YOY로 4배 성장을 했어요. 아일랜드가 9배인가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인도도 174%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고요. 결국은 어떤 OEM이 어느 시장에 잘 파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배터리 체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배터리 셋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시장이 성장했을 때 같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완전 초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뭐 글로벌적으로는 일단 침투율이 예상보다 빨리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도 배터리 시장도 빨리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쭉 보면은 우리가 중국 업체들의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그에 비하면 조금 못 미쳤거든요,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게 사실인데 뭐 위원님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지금 저희는 1분기 실적까지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좋았던 중국 시장 1분기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또 중국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것도 좀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인 이슈도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로는 LG화학이랑 이노베이션 분할 이슈가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네. 그 작년에 계속됐던 그 껍데기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게 하는 수급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좀 센티먼트를 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됐던 공매도 이것도 사실 수급상으로는 조금 악영향을 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요소, 특히 이 분할 어떤 기업 분할의 요소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배터리 기업이 집중하려고 해도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뭘 사야 되는지 지금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데 이런 이유가 좀 이슈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항상 이제 주가에는 안 좋게 영향을 항상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7월 초에 이노베이션도 한번 이제 그런 이슈로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고 LG화학도 작년에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실적입니다. 작년에 LG화학이 9월 달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한 이후에 주가가 막 하락하는 구간에 하필 또 그때 분할 발표를 해서 주가가 네. 엄청 크게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급등을 다시 시작한 2차 사이클을 시작한 구간이 결국은 4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배터리 업황이 너무 좋아서 실적이 너무 좋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 이슈는 펀더멘탈 요소는 아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모든 때문에 업체가 좋다. 예. 그럼 위원님 저희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법안이 통과될지 말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죠? 사실 그걸 예측하려면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카톡을 한 사이였는데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건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나 플로우만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원래 제일 처음 나왔던 시나리오는 이제 12,500달러 정도를 준다라는 시나리오가 처음에 기사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12,500달러 정도면 작년 유럽 국가에서 줬던 전기차 보조금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진짜 큰 폭으로 증가하겠구나라고 엄청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수정안이 들어간 거는 사실 보조금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7,500불의 텍스 크레딧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보조금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구체화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네, 아직은. 사실 유럽도요.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수정을 앞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지출해야 될 때가 너무 늘고 있어요. 네. 코로나도 점점 이렇게 중기화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유럽 분위기는 보조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워낙 세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거기서 답변 드리는 게 사실 그거예요. 유럽이 대부분 부자 나라들은 아니다. 네. 작년 코로나 때 6월 달부터 보통 보조금을 확 올렸는데 보통 가난한 국가들은 1년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네. 이미 지금 보조금 구조들이 좀 변형되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스웨덴이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조금을 좀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조금이 갑자기 삭감이 돼버리면 수요가 확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섹터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리스크고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보조금 리스크는 항상 인뎁스하게 뉴스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스웨덴이 제일 먼저 바뀌었는데 스웨덴이 순수전기차랑 PHEV에 주던
보조금을요. 네. PHEV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높은 순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CO2 규제가 있고요. CO2 규제가 있고 이 산업은 키워야 되지만 예산 부족이기 때문에 대당 배터리 채용량이 낮은 CO2를 그나마 발생시키는 PHEV 같은 모델들의 보조금을 줄이고 BEV는 계속 주면서 오히려 BEV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비중은.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반도체도 대당 탑재량 얘기하듯이 이런 보조금 구조의 변형은 섹터 전체의 시장 규모를 바꿀 만한 리스크는 아니다. 오히려 BEV 비중을 올리면서 이 섹터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핸드폰 어디 있으십니까? 예,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톡 좀 보내서 그 몇 달러인지 만 달러인지 7천 달러인지 그것만 살짝 알려달라고. 저도 보내고 싶어요. 야, 위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네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그 전기차 침투율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오. 6월 달에 제가 잠시만요. 6월 달에 만 대 좀 넘게 팔렸거든요. 만 대 넘게 팔렸고 YTD 올해 연간 3만 1천 대. 3만 대. 6월 달에 엄청 많이 팔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침투율이 지금 7.6%입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네,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사실 7%대 나오는 국가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작은 국가들 중에서는 7%대 나오는 거는 많이 없고요. 사실 이것도 YTD, 그러니까 5월까지 침투율이 4%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럼 금방 네, 올랐네요. 네, 6월달에 3%포인트 이상 올라온 겁니다. 6월달에 뭔가 변화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신사 출시, 그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 쇼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다.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전 세계 국가에서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침투율이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진행됐던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생산단의 얼로케이션의 문제를 줘서 결국 수요가 올라오는 구간에 전기차를 더 밀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서 요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가 글로벌 정치 방송이 된다는 생각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누굴 닮으셨는데 했는데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역시 아니, 댓글에 우연히 봤는데 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순간 빵 터져가지고 내가 저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가끔 들으세요? 네, 요즘 들어서 유명해지셔서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뭐 조금 닮으신 게 아닌가 뵐 때마다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과 함께 이제 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시장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 저는 그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한두 업체 빼고 모든 시장이 좋다. 그렇네. 거기만 안 걸려야지. 그러면 꼭 거기. 아유,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김철중 이제 선임 연구위원님과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침투율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2G폰에서 이 3G폰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저희가 그 스마트폰도 옛날 폰에서 그 정말 스마트폰으로 네. 바뀌는 그 순간이 네. 순식간에 왔듯이 오늘 임계점을 넘으면은 와, 이 전기차 시대가 네.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면 예. 보고서 어디서 보나요라고 자꾸 물으세요. 보고서요. 네. 미래에셋. 아, 미래에셋입니다. 네. 오신 분이 미래에셋증권의 김철중 선임 연구위원님이셨고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연구위원님의 리포트를 이제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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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이제 잠시 광고를 보시고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